자, 드디어 달트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달트 언제 참가 신청을 받습니까? 정말 계속 물어보셨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0월 16일 월요일 오후 5시에 저희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참가 신청 딱 홈을 올려놓을 텐데요. 와, 저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역대 다섯 번째 달트이자 올 시즌 첫 번째 달트, 이번엔 특히 다 더 대박인 거 아시죠? 정말 일정이 미쳤습니다. 저희가 출발은 11월 27일 월요일 날 출발을 해서 일주일 동안 유럽에 머물 텐데, 세상에, 일주일 동안 3개 나라 5개 도시를 저희가 이동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숨쉬고 경기 보고 숨쉬고 경기 보고 이동하고 밥 먹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프랑스 파리를 처음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독일 뮌헨, 그 다음에 잉글랜드로 가서 런던, 맨체스터, 리버풀. 정말 이 5개 도시를 오가는 것만도 대박인데, 더 대박인 것은 우리의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선수의 경기를 현장에서 직관한다는 겁니다. 경기는 더더욱 대박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프랑스 파리로 갈 텐데, 이강인 선수의 파리가 잉글랜드의 정말 대단한 팀이죠. 뉴캐슬과 챔피언스리그 무려 그 경기를 하는 걸 직관을 하고요. 끝나면 바로 독일 뮌헨으로 가서 파리 뮌헨과 코펜하겐. 와, 김민재 선수가 또 어떻게 경기를 할지 진짜 궁금합니다. 끝나면 바로 또 잉글랜드로 넘어갑니다. 잉글랜드로 넘어가서 리버풀, 클롭 감독의 명장 리버풀과 린치의 유로파 리그 경기 보고요. 가만히 있는, 아니다, 바로 또 런던으로 옵니다. 런던으로 와서 손흥민 선수의 이런 뭔가 우리 여운을 막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트넘 핫스퍼 경기장 투어를 할 겁니다. 거기서 손흥민 선수가 뛰었던, 아, 이 경기장 진짜 멋있네, 팬샵도 가가지고 저희가 손흥민 선수의 굿즈라든지 유니폼도 마킹해서 이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끝나면 바로 또 맨체스터로 이동합니다. 맨체스터 가면 이번에 정말 이 경기 중에 최고의 또 대박 경기입니다. 어떤 경기냐?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디펜딩 챔피언,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최강팀 아닙니까? 맨체스터 시티, 김덕배와 혼란이 뛰는 이 맨시티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초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정말 믿기지 않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맨시티와 토트넘 경기가 빵 부닥치는 경기를 저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파리와 뉴캐슬, 바이에른 뮌헨과 코펜하겐, 리버풀과 린츠, 그리고 맨시티와 토트넘. 와, 믿기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 버킷리스트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확한 일정은 저희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 11월 27일 날 출발해서 오는 날짜는 살짝 다려줄 수 있는 게, 지금 맨시티와 토트넘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에 따라서 약간의 일정 조절은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비용은 이렇게 두 가지로 1안과 2안으로 올려놨는데, 제가 사실 비용을 처음에 막 할 때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요새 이게 세 개 나라 다섯 개 도시를 또 오가야 되고, 챔피언스 리그 또 경기도 있고, 요새 이제 한국연합 이런 게 올라가지고. 근데 저희가 어떻습니까? 그동안 달트가 진행이 왔을 때도 그렇지만, 이건 축구팬들, 축덕들을 위한 어떤 우리의 인생의 한 번의 우리 꿈이나 내가 가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함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절감하고 눌러서 눌러 담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이 모든 일정을 저랑 다 같이 하시는 겁니다. 네, 그냥 저랑 같이 밥 먹고요, 같은 호텔에서 묵고요, 이동도 같이 하고요, 경기도 같이 보고요, 같이 놀고요, 뭐 시간 되면 펍에 가서 맥주도 한잔하고, 이 모든 일정을 여러분들 함께 가게 된다면 실컷 조건 저랑 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하튼 저희가 최대 35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네, 함께 여러분들 달트 많이 고민하실 텐데, 우리 여기 선착순이거든요. 선착순이니까 네, 좀 월요일날 16일 5시에 오픈하니까 그때 해주신다면, 그리고 멤버십 분들 9분은 저희가 별도로 따로 좀 모시게 될 텐데, 이번에도 달트 함께 가시죠. 와, 진짜 재밌겠죠? 저랑 일주일 동안 축구만 보는 걸로. 얼른 오세요.